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유학원의 알선 용역에 대해 살펴보고요. 세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학원은요, 여행사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학생들에게 받는 총 대금 중에는 해외 학비뿐만 아니라 어떤 수속비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들의 알선 수시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 유학원의 매출은 유학 알선 수시료가 될 것이고요. 해외 학비 같은 부분에는 해외 현지 거래처, 즉 해외 학교로 보내지는 어떤 도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비는 수탁금이고 유학원의 매출은 유학 알선 수수료입니다. 자, 해외 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요, 유학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출국 준비랑 현지 어학연수 절차 등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알선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원래 용역의 공급 시기는 해당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원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의 입학 허가를 위한 서류가 송부된 때를 알선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고요. 이때 뭐 관련 부가세 신고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가세 신고 기간 따로 있지만은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학원이 뭐 비자 대행 업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를 해준다거나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면은요, 요것은 원칙적으로 여행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행사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부가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수탁금과 대행 수수료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 학비와 유학 알선 수수료가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것이 구분 기재가 돼야 될 것이죠. 그래서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즉,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면서요, 그 대가를 외국 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 즉, 유학원이 해외 법인에게 학비를 보내면서 본인들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해 수수료 수입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유학자의 송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학을 위하면 해외 유학을 유학생들을 위해서 학비 등을 송금하기 때문에 송금 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학을 위한 자금을 송금할 때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또 해외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 같은 거를 제출해서 자금 송금을 입증하여야 됩니다. 송금 규정을 보면은요,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요. 5만 달러를 초과하여 송금할 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영업점을 내방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했을 때는 국세청에 송금 내역이 통보되기 때문에 총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유학원 알선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영세율이 적용된다든지 혹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든지 자세한 내용은 좀 전문가랑 상의해가지고 세무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